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춘효라는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다섯 자로 된 네 줄짜리 시로서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오원절구가 되겠네요. 작자는 중국 당나라 때 맹호연이라는 분이시죠. 한자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춘 잠잘면 아니불 늦길각 새벽효 춘면불각효러니 곧처 곧처 들릴문 울 제, 세, 조, 첫, 처, 문, 제, 조라. 밤, 야, 울, 레, 바람, 풍, 비, 우, 소리, 성, 야, 레, 풍, 우, 성, 에. 꽃, 화, 떨어질 락, 알지, 마늘 타, 적을 소, 화, 락, 지, 타, 소, 오.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춘면, 불각, 효, 러니, 첫, 처, 문, 제, 조라, 야래, 풍, 우, 성에, 화락지타소오. 이 시는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라는 뜻으로 한번 성대해진 것은 반드시 쇠퇴한다는 말입니다. 생동화된 봄꽃이 봄비를 맞고 떨어졌을 모습을 아쉬워하며 지나가는 봄에 대한 애틋한 정취를 읊은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지요. 우선 앞에 두 자를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춘면 면은 잠잘면, 봄은 봄잠이지요. 봄에 잠을 자다, 봄잠. 첫, 처라고 두 번째 돼 있는데 처는 곧 첫자라서 이곳 겹쳐지면 개별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여기, 저기 이럴 때 첫, 처, 이곳, 저곳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레, 내 자는 올, 내 자인데, 밤, 야, 자라서, 야, 레, 하면 밤이 온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밤 사이에, 밤 중에, 밤새,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화, 락, 꽃이 떨어지다, 꽃이 지다, 이렇게 되죠. 뒤에 있는 세 글자를 해석을 해보지요. 효 자는 새벽, 효, 즉 새벽이라는 것은 새벽이 되다, 날이 밝다 그런 뜻이죠. 각효 하면은 새벽이 되었음을 깨닫다, 날이 밝아옴을 알다. 불각효 하면은 날이 밝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특히 봄이 되면 잠을 많이 자지요. 춘곤증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전체 해석을 하면 봄날 잠을 자다가 날이 밝는 줄을 알아채지 못했더니 봄날 잠자리에서 날 새는 줄을 몰랐더니 문제조 어떻게 해석합니까? 조는 새조, 제조하면 새가 울다. 문제조 문자는 들을 문자도 되고 들릴 문자도 되는데 이 시구에서는 들릴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초가 들린다. 즉 새가 우는 것이 들린다. 새 울음소리가 들린다. 전체 해석하면 처처 문재조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새는 대체로 새벽에 날이 밝을 때 새소리가 들려요. 풍우성 세 번째 보면 우성하면 뭐예요? 소리성자니까 비우소리성 빗소리 풍성하면 바람소리 풍우하면 비바람 이렇게 합해지죠. 소리니까 바람과 비의 소리 합해서 풍우성하면 비바람 소리 야래 풍우성 하면은 밤새 비바람 소리가 뭐했다? 들렸다. 지, 다, 소. 다, 소 할 때 소는 적을 소, 다는 많을 따. 다소라는 말은 얼마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 다, 소. 얼마나 떨어졌을까? 즉, 얼마인지를 알겠는가? 참 해석은 시라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좀 맛깔이 떨어질 맛이 없죠. 그래서 지, 다, 소 하면은 많고 적음을 안다. 많고 적음을 알겠는가 합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겠는가. 전체 해석하면 화락, 지, 다, 소와 꽃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네요. 문자를 살펴보시면 새벽 효자 새조자 적을소자 새조자와 적을소자가 문자가 되겠네요. 새벽 효자도 문자로 쓸 수 있겠습니다. 전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춘면 불각효로니 봄날 잠자리에서 새벽이 튀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니 처처 문재조라 여기저기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야래 풍우성에 밤새 피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화락 지, 다소, 그 피바람에 꽃들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꽃은 1년에 한 번 피지요. 그래서 꽃이 진다는 것은 한 해가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냥 청춘이 오는 것이 아니지요. 젊은 날이 어느 날인가 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잘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식은 다섯 자로 된 네 줄짜리 시라서 오원 절구 띄어 읽기는 두 자, 세 자로 띄어 읽지요. 문자는 효, 조, 소 중국 발음은 샤오, 랴오, 샤오 이렇게 아오, 아오, 아오 이렇게 되는 단어가 되겠네요. 주제는 그럼 뭘까요? 봄이 가는 아쉬움을 나타낸 시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옛날 방식으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으시고 두 번째는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자, 세 자를 끊어서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춘면 불각효로니 처처 문재조로다 야래 풍우성에
화랍지타소음 춘면불가교론이 처처문제주라 야래풍우성의 화랍지타소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